들어오세요. 네, 주세요. 아, 이거 꿀잼만 보고 정주행 보고 구석이랑 같이 보고서. 안녕하세요. 오피스워치에서 하민규 본부장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. 이번만 특별히 제가 맡은 본부장의 모습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. 저랑 같이 오피스워치 몰아보실까요? 같이 보고. 전 새로운. 아, 새로운 인턴? 난 새로운 본부장입니다. 이게 아마도 제가 딱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. 잘 부탁합니다. 스테파니는 우리 팀 브레인이니까 이 정도 수정쯤은 잘할 수 있죠? 제가 이 제스처를 많이 연습하려고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맨날 했었는데 욕을 좀 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. 안 돼. 얘도 잘생겼고 얘도 잘생겼어. 뭐야, 얘도 잘생겼어? 아! 안 보아. 이 회사에 잘생긴 건 나 하나면 돼. 현타. 와, 딱 찍고 현타가 왔어. 이 장면은 좀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설마.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혼자 속마음을 이렇게 거울 보고 표현해야 되니까 피부도 매끄럽고 이목구비 주체 잘 돼.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키에 훌륭한 피지컬에 성격까지 풀한 너를 왜 미워하는 거지? 모름지기 사람이 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틈을 보여주지 않는 거지. 어떡하면 좋다. 근데 다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. 부장님 계세요? 어, 사하씨 아예 퇴근 안 했어요? 진짜 많아. 진짜 커요 도수가. 그래서 눈 감고 쭉 들어갈게요 그러면 딱 뜨고 이렇게 어 사하씨 이렇게 했던 그게 있었습니다. 어 사하씨 아예 퇴근 안 했어요? 왕게임이라고 했는데. 왕게임이요? 그냥 딱 기대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이 딱 기대지니까 퉁퉁 튕기는 거예요. 튕기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음을 못 참고 현실적으로 웃음이 터져가지고 나온 장면이거든요. 그래도 이거 잘 쓰셨네요. 손가락을 사용한다. 아주 정적인 게임이 되겠고 하시죠. 손인턴은 한 살 속였는데 김 팀장님은 두 살이네요. 그거를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병호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. 이렇게 한 살하고 두 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. 나온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. 선배님이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는 저희 코난 역할인데 일단은 되게 까칠한데 예의 바른 반응. 이 사람한테 예의가 바르다.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다. 이런 거를 좀 이런 걸로 표현했죠. 말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제스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좀 어렵게 이 장면이 제일 어려웠어요. 아 근데 하고 나서 너무 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장면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낸 거긴 한데 이거를 하라고. 같이 해주세요, 같이. 연애의 정서. 관심이는 약간 신경 쓰이는 여자한테 행동이긴 했는데 원래 하민규 자체가 제스처들이 약간 좀 미국식이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뭘 꼬시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.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. 예뻐요. 아, 이 노래 그만 듣고 싶다. 이
이 뒤에 음악 그만 듣고 싶다. 생일은요? 10월 30일. 그거 왜 물어봐요? 방금 그 장면은 이제 제가 술을 좀 먹었고 좀 더 관심이 생겨서 2월 9일이에요. 적극적으로 사라 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장면이었죠. 이사라 대리님은 좋아. 아, 또 이 노래 나왔어. 좋아. 이사라 대리님. 아, 뚱뚱뚱. 아, 이거 아, 듣고 싶지가 않네. 뭐야? 이거 없지 않나? 아, 이거 사라 씨가 좀 필요해. 내 마음 필요해. 아, 이 표정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너무 웃겨요. 그냥 저는 제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. 사라 씨한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는 그게 웃겨서 만족. 대만족. 동이요. 이 장면은 또 제가 공부를 했죠. 제가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이병헌 선배님이 그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, 순박한 모습 그걸 보고 따왔죠. 선배님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네. 뭔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 보고 못 말하겠어요. 저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 영상을 못 보겠습니다. 그러면 전화로 얘기했대죠? 사라 씨한테 처음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. 유치한 러브레터도 못 빼가지 입은 모습도. 네. 앞으로 소멸에게 네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저는 뒷부분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 뽀뽀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꼭 키스로 가게 된 거죠. 감독님도 하셨나요? 아, 감독님은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만족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. 또 화끈하게 했으니까 느낌 있게 그렇습니다. 1개월 반 정도? 라는 기간이 들었는데 진짜 다들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. 일단 시트콤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배우들끼리도 너무 잘 맞고 선배님도 너무 재밌게 저희 해주시고 회상이 많이 됐다? 그때 이 촬영했을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런 생각들? 다른 작품이든 같은 작품이든 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던 촬영이었습니다. 오피스 워치 같이 보고서 재미있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이 오피스 워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 앞으로 새롭게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저 변우석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상 변우석이었습니다.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구독도 누르고